봤어? 다시 학교에 오니까 어때? 여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지. 궁금한 게 있는데 1년 전 본가에서 대체 뭘 본 거야? 뭘 받길래 여기까지 온 거야? 철이가 웃고 있었어? 와. 난 철이가 그렇게 웃는 거 처음 봤어. 종석이, 너 철이가 웃는 거 본 적 있어? 그때야 철이가 공개 자살을 선포한 날 셋이서 사진 찍었을 때. 종석이, 너 그때 철이가 왜 웃고 있었는지 알아? 철아! 어? 너 어제 사진 찍을 때 왜 웃고 있었어? 그게 사진 속 내가 너희들이 기억하는 내 마지막 모습이 됐으면 했어. 너희마저 자살하는 내 모습 때문에 평생 괴롭게 사는 거 싫었거든. 웃고 있는 내 사진을 보면 너희는 저주 같은 거 안 걸릴 테니까. 근데 뭐 이젠 그런 걱정도 할 필요 없게 됐어. 나 진짜 간다. 철이는 죽는 순간에도 우리가 저주에 걸리지 않을까 우릴 걱정하고 있었어. 그런 철이를 종석이 너가 죽인 거야. 종석이 너가 그런 선택만 하지 않았어도 우린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거야. 사진 한 장 때문에 이 사다를 낸 거야? 아직도 모르겠어? 사진 때문이 아니라 종석인 너가 철이를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어서야. 다른 개새끼들처럼! 우리한테 괴물 데려간 건 철이었어. 학교폭력 가해자 김종빈, 박민, 안정희, 박찬영, 이기원, 최성균, 박재훈, 고완진, 양준우, 철아, 김경빈, 힘내야지, 이남규, 박윤호, 김한결, 이도윤, 전예찬, 양현준, 이준민, 안지민, 장지용. 여기 왜 왔어? 밑에서 소리 질러달라고 했잖아. 나도
때문이야. 네가 계획만 바꾸지 않았어도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! 죽어! 아니야, 종석아. 아니야. 네가 철이를 죽여서 이렇게 된 거야.